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메이크업 두 번째 넷플릭스 드라마 사브리나의 우스카한 모험 속 사브리나의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거든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진하고 각진 눈썹과 빨간 레드 립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베이스의 밀착력을 높여주는 에센스 프라이머를 사용할게요. 보랏빛의 펄감이 살짝 있는 에센스 프라이머를 얼굴 전체에 발라 흡수시킵니다. 저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고 이따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거라 에센스 프라이머로 수분감을 좀 채워줬어요. 손으로 톡톡톡 두드려서 프라이머를 흡수시켜 마무리합니다. 이 제품은 수분감도 채워주고 밀착력도 높여주면서 피부톤을 살짝 환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파운데이션은 피부톤에 딱 맞는 컬러의 굉장히 매트한 제품을 선택했어요. 얼굴 전체에 고르게 분포해준 뒤 마른 스펀지로 두드려 밀착시킵니다. 드라마를 보면 사브리나는 피부 표현이 좀 건조해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매트하더라고요. 그리고 완벽한 커버를 하진 않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파운데이션으로만 전체적인 커버를 했어요. 이 제품은 픽스되고 나면 진짜 매트한데 답답하지 않고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피부가 되게 가벼워서 마음에 들어요. 파우더 팩트를 사용해서 좀 더 커버력을 높이고 피부를 완전 뽀송하게 마무리할게요.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에 유분기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없애줍니다. 이 제품은 파운데이션 팩트라서 일반 파우더보다는 커버력이 있고 좀 더 두껍게 발려요. 섀도우를 해야 하는 눈가에는 퍼프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눈썹을 그릴 건데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빗어서 파우더가 뭉친 부분을 풀어주고 눈썹 산의 위치를 콕 찍을게요. 그리고 눈썹 산부터 앞머리로 이어지는 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꼬리로 이어지는 선을 그리고 눈썹 밑부분을 윗부분과 약간 평행한 느낌으로 그려서 테두리를 먼저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쪽을 색칠하듯 채우면 돼요. 눈썹 앞부분은 너무 진하지 않도록 스크류 브러쉬로 슥슥 풀어주고 눈썹이 미간까지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면 파데 바를 때 사용한 스펀지로 눌러서 풀어줍니다. 쉐딩을 이용해서 얼굴 윤곽을 잡아줄게요. 먼저 콧대에 음영을 살짝 넣은 다음에 코끝을 잡아줄 건데요. 사브리나는 코가 좀 짧고 얄쌍한 편이에요. 그래서 코 벽은 일자로 음영을 넣어서 높아 보이게 하고 코끝에는 둥글게 음영을 넣어서 조금이라도 코가 짧아 보이게 했어요. 사브리나는 저보다는 얼굴이 좀 짧은 편이라 턱끝이랑 이마 헤어라인에만 음영을 넣어서 얼굴이 좀 더 짧아 보이게 만들었어요. 베이스 섀도우는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했는데 사브리나는 좀 쉬머한 회갈색 컬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쌍꺼풀 안쪽으로 섀도우를 채워주고 눈꼬리에 위로 향하는 일자선을 그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이드 선부터 안쪽으로 튕기듯이 블렌딩해서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모양으로 섀도우를 했어요. 사브리나는 섀도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모양을 좀 확실하게 잡아서 하더라고요. 언더는 삼각존부터 눈동자 부분까지만 색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골드펄이 들어간 회갈색 섀도우로 조금 더 진한 음영을 넣을 거예요. 쌍꺼풀 라인이 끝나는 부분에 일자로 음영을 넣어주고 위아래로 조금만 블렌딩을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쌍꺼풀 끝쪽이 되게 진한데 그게 사실은 그냥 사브리나 눈이 깊어서 진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섀도우로 음영을 좀 더 넣어서 비슷하게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용했던 브러쉬로 블렌딩해서 베이스 컬러와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합니다. 언더에는 아까보다 조금 작은 진짜 삼각존 영역에만 음영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윗부분을 한 번 더 풀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쉬머한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를 살짝 넣을게요. 팁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부터 눈두덩 앞쪽에 뾰족하게 하이라이트를 넣고 언더 눈동자 앞부분까지 슥슥 발랐어요. 펄감이 많이 크지 않은 걸로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검은색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먼저 점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눈 앞머리에 라인을 도톰하게 그려서 트여있는 연출을 해주고요. 눈꼬리는 원래 내 눈매를 따라서 길지 않게 빼줬어요. 사브리나는 아이라인보다 풍성한 속눈썹에 더 포인트를 줘가지고 아이라인 꼬리는 진짜 살짝만 뺐어요. 그리고 보면 사브리나 눈 뒤쪽이 약간 아래로 쳐져서 트여있거든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보리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언더 점막 눈동자 뒤쪽만 채웁니다. 마스카라는 두 가지 사용할 건데 첫 번째는 섬유질이 살짝 있는 컬링 마스카라로 속눈썹 끝부분만 톡톡 쳐가지고 속눈썹 길이를 연장을 해줍니다. 파브리나는 속눈썹이 길고 풍성하고 엄청 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인조 속눈썹 붙이면 눈이 되게 답답해 보여서 그냥 마스카라 두 개 겹쳐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볼륨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진하고 두껍게 풍성하게 만들어줄게요. 볼륨 마스카라는 속눈썹 뿌리부터 지그재그로 올려가며 발라줍니다. 파브리나 언더 속눈썹도 되게 진하고 풍성해서 언더에도 몇 번 지그재그로 덧발라서 좀 더 비슷하게 연출했어요. 블러셔는 빨간 사과 같은 색상의 크림 타입 블러셔를 사용했어요. 웃었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에 콕 찍어주고 양옆으로 어느 정도 편 다음에 맨 처음 사용한 퍼프로 경계를 완전히 풀어줬어요. 만약에 블러셔 영역이 너무 넓게 펴졌다 그러면은 파데 바를 때 사용했던 면으로 슥슥 지우듯이 블렌딩하면 돼요. 그리고 위에 파우더를 살짝 얹어서 다시 완전 뽀송하게 마무리합니다. 하이라이터는 하지 않고 립은 두 가지 레드 컬러를 겹쳐서 바를 건데요. 먼저 다홍빛이 살짝 도는 레드 립을 입술 안쪽으로 슥슥 발랐어요. 그리고 사브리나가 입술이 되게 얇고 라인이 뚜렷한 타입이라 립 브러쉬로 라인을 정리하면서 발랐어요. 이때 입꼬리도 깔끔하게 채워야 좀 더 입꼬리가 뾰족하고 날렵해 보여요. 입술 산은 약간 낮으면서 너무 뾰족하지 않게 적당히 둥글게 그렸고 전체적으로 제 입술보다는 얇게 라인을 잡아서 그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랏빛이 살짝 감도는 검붉은 레드 컬러를 다시 브러쉬를 사용해서 라인을 잡아가며 겹쳐 발랐어요. 이렇게 하면 사브리나 메이크업도 완성이에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